섹시인데 슈트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발견과 실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표이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파악을 하려요. 그게 진정한 인생에서 이뤄야 될 그럴 행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여정. The journey. journey 여정이고, 뭐 하는 것에 대한 여정? 발견하는 것에 대한 여정. 발견하는 것으로의 여정. 뭘 발견해? Your authentic self. 당신의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아. Authentic은 진정하는 유의어로 true도 있겠고요. genuine. 이 단어도 진정한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곳으로의 여정은 promises to be.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be likely to 하고 같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rewarding 할 보람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람 있는 모험이 될 of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life 인생이겠고 rewarding은 어휘일 때 보람 있는 애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desirable 바람직한 이거하고 뭐 worthwhile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보람 있는 이런 걸로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있겠죠. 유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desirable라고 좀 닮은 단어인 desirous, 야망 있는 이라든가 아니면 worth에다가 갑자기 less를 붙이는 가치 없는 같은 단어들은 쓸수 없겠죠. 쓸수 없습니다. 당신이 when you know yourself, 스스로를 알 때, you are free, 자유입니다. You have a power. 당신은 권력과 and presence 그리고 존재감이 있어요. That radiates from deep within.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과 존재감. 그리고 그것이 shines out. 빛납니다. Confidently into the world. 세상을 향해서 confidently 자신감 있게 빛납니다. 자신 있게라는 뜻의 confidently. Confidently하고 닮은 단어를 주의하면 되는데. confidentially. 이거 무슨 뜻일까? 은밀하게. secretly죠. 쓸수 없겠고. radiate라는 거는 뿜어져 나오다란 뜻. 뿜어져 나오는 이거 권능이랑 존재감이 각각 되어 있고요. You did not come into this life. 당신은 이 세상에 온게 아니에요. to suffer. suffer 되기 위해서 고통받다. 고통받기 위해서 온게 아니다. To be manipulated, 그리고 조종당하고, and denied, 거부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게 아니에요. 당신이 자기 스스로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Whatever, 무엇이든지, binds you, 당신을 속박하고, bind, 속박하다, 구속하는 거지. 그리고 keeps you from, keep a from ing 하면은, A가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 그러니까 A가 주체가 아니라 A가 그러니까 당신이 진실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당신이 여기 들어가요. 당신을 진정된 삶을 사는 걸 못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신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방해받는 거. 당신을 속박하고 당신이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든지 is false. 그릇된 것입니다. false. 그릇된, 거짓된. 그리고 and can be shed. shed 될수 있는 겁니다. shed라는 건 버리다죠. 버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내세요. 이런 맥락으로 써주고 있죠, 지금. 자, 여기서 지금 whatever이라는 거는 뭐뭐 하든, 하는 무엇이든지란 뜻이고, 이건 우리가 복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은 anything that이 있고요. 알아두시고. 자, it takes courage.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냐? to embrace. 포용하는데. embrace는 포용하다란 뜻. 포용하는 건 받아들인 거지. 아이고.
포용하다의 반대는 거절하는 거예요. reject. 거절하다, 저항하는 거죠. resist. 저항하다 이런 거. 자, 당신의 이제 진정한 자아를 포용하는 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courage라는 거 용기가 되겠고, 이외로 brave의 명사요. bravery 용기가 되겠죠. 자, 진정한 자아를 포용을 하고 또 embrace하고 지금 병렬이 되는 상태에 있는 동사가 live.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live life on your own terms. 자신의 term은 여기서 방식이 돼요. 관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방식.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거,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to be uniquely you, 고유하게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되기 위해서는, to listen within, 내면의 말을 듣는 거야. love yourself,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 뭐에 대해서도 사랑을 하냐. for all of your weaknesses, weakness라는 거는 약점. 당신의 약점까지도 받아주고, 그리고 missteps까지도, 실수까지도 받아주는 것은 지금 이렇게 to부터 missteps까지가 주어가 될 거예요. to부 정사끼리 나열되고 있는 병렬 구문이고, 이것들이 다 is what your soul longs for. 당신의 soul이 뭐야? 영혼이지? 영혼이 바라다. 바라는 것입니다. what을 무엇이라고 하지 않았고 것이라고 했어요. is 뒤에 있는 sc 자리, 그리고 for 뒤에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빈자리. 그래서 명사빈칸 두칸 비어서 what이라는 명사빈칸 두칸 채워주는 관계대명사 썼어요. 명사빈칸 두 칸. 그래서 what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라는 게 뭐야? 스스로 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가 누군지를 발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 번만 더 요약을 하자면, 스스로 주체적인 삶을 살고 스스로가 누구인지 발견해라. 참고로 여기서 이제 관련된 단어가요, 주도권이라는 단어인 initiative라는 단어를 알아둡시다. initiative 이렇게 해두면은 16-3는 맞췄다 볼수 있겠죠. 16-2 마치겠습니다.